맞고. 야, 인선 맞다고 다르려. 저기 핸드폰 여기 앞에 갈게요. 앞에 놔둘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됐죠? 네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팝송을 먹어요. 팝송만 다 찍자마자. 네. 됐어? 안 잘려? 괜찮아? 잘 아니야. 건반 좀 잘려. 아, 근데. 이게 좀 뒤로 당겨야겠다. 아, 너무 가까운데? 좀 시끄럽게 가야겠다. 아니, 지금 안 나요. 아까 여기까지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나랑 괜찮은데. 괜찮아. 가방 이렇게 갖다 버리고 오면 안 돼?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한 명 찍고 싶은데, 아니, 다 찍고 싶은데 잘리네. 카메라 왜 이따가 나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니까 공연을 못 해. 그래, 나 뒤에 한번 하면 안 찍을까?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딱 대구 오니까 시간이 몇 시쯤이었더라? 한 딱 6시? 그쯤 됐었어.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약국 들릴 일이 있어서 딱 들리는데 그 약국 그 걸린 TV 있잖아요. 아, 그건 TV가 아니다. 여기 요거 하는데 사장님께서 혼자 이렇게 재밌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대구 경북 지역 올해 들어 최고 기온 경신. 그럼 앞으로 여기서 이제 최고 기온 경신이면 내일 또 더 더워진다는 말이잖아요. 대구는 그치? 끔찍하다.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알았어 이거? 시원했는데 아니야? 내일 30도라고? 시원했는데? 네, 저도 17년간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엄청 더운데 오늘 대구 한국에서 가장 더운 곳, 내일 강릉 한국에서 제일 추운 곳, 저희 그렇게 가서 공연할 건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기운 가득 받아서 내일 오늘 무사히 공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실 준비 됐어요? 진짜 즐길 준비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목소리 낼 줄 알아? 소리도 지를 줄 알아? 춤출 줄 알아 너희들? 즐거워요 내가 어디 있는 지금 도망갈 건데 이런 거 너무 많은 그런 강제 파티.
파티 같은 공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연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우리 공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제보다 그전보다 지난 대구 공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들려주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살살
선물이로 맞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Don't you ever 많이 연주한 것 같아 이 노래. 그치 대구에서 한 3번 연주했고 이번 저희 6월 1일 날 단독 공연에 오시면 더 많은 신곡들을 빵빵빵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저희 신곡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메시지에 집중하셔도 좋으니까 이 다음 곡 계속해서 코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이 다음 곡으로 블라인드를 할 건데 혹시 가사 다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가사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올리기 전에 다 같이 짠 한번 하고 자, 잔이 비었으면 얼른 시켜요. 얼른 맥주를 주문하시고 자, 다 같이 불타는 그녀를 위하여 컴백!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진짜 오늘 아! 그 전에 우리 오늘 우리를 처음 봤다. 어? 진짜요? 처음 보셨어요? 아, 저희는 워킹 애프터 유라는 팀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네 명의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밴드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SNS 워킹 애프터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저희가 뭐 어쨌다 어쨌다 뭐 일본도 갔다 왔다 대만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와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보니까 진짜 진짜 우리 워킹 애프터 유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딱 모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라는 건데 제 화장을 좀 해가지고 가려진 줄 알았어요. 제 분장을 하다시피 이렇게 막 했는데도 잘 가려지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밤을 새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가 정말 밤을 새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곡 만들어서 6월 1일날 웨스트브릿지에서 들려드릴 예정인데 홍대에요. 여러분들 한번 서울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기 뒤에 저희 이벤트 티켓이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저희 CD, 티셔츠 아니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길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티셔츠, 뭐 이렇게 CD, LP 이런 게 저쪽에 있거든요. 뭐 아니 꼭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혹시 필요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저기 저 이벤트 티켓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판매가 아니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꼭 오셔서 저희랑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에 저희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태그 걸어주셔서 올려주셔도 좋은데요, 저희 신곡은 오직 대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신곡은 여러분들 개인 소장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다른 사진이나 영상은 마구마구 올리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 제가 굳이 이런 얘기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유튜브가 구독량 700명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여기 나 이거 할 얘기 있어. 어. 네. 저희가 이렇게 저 친구 어때 보여요? 그냥 딱 봤을 때? 예뻐요! 섹시하다! 아이고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려고 한 말은 한 건 아닌데 저 친구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명 늘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일희일비해요. 정말 굉장히 야 어떡해 한 명 늘었어 어떻게 한 명 늘었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꼭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좋아요 구독수가 703명이거든요. 여러분들 703명 안에 들지 않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시고 네 팔로우도 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렇게 강릉으로 공연을 하러 가기 전에 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쟤네 오늘 이 공연에서 이렇게 막 지랄발광하고 내일 공연은 엉망으로 할 거야, 내일은 공연을 살릴 거야. 아니요, 저희는 오늘 죽을 것처럼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매일 죽을 것처럼 사는데 여러분들 오늘 죽을 준비 됐어? 죽을 준비 됐어? 다 같이 널 준비 됐어? 오케이
못하고 만들고 끝이 없는 빌려진
반응 진짜 최고다 진짜. 무대로 올 때마다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반응 진짜 최고다 대본은. 이제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얼굴은 제대로 안 보이지만 젊은 모습을 바깥에 손을 까딱까딱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저희 신곡이에요. 들어오세요, 거기 있지 말고. 네, 들어오세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저한테 욕하신 거 아니죠, 지금. 네, 이 다음 곡도 계속해서 신곡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요번 신곡들 중에서 가장 느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분위기의 곡일 것 같아요. 와우. Sink 들려드릴게요. 사실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까맣게 타버린 건 분명한데 그것밖에 모르겠어. 우리 마음 아픈 얘기는 말자.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We'll be right back.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후끈하고 열정적이고 시원하고 즐겁고 뭐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로 좋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저희 노래 아리랑 들려드릴 건데. 왜 이걸 키느냐? 잠깐 내 휴대폰 아니라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돼. 하시던 대로. 잘 느낌 알죠? 하시던 대로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킹 애프터 유이었습니다. 아리랑 띄워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버렸나 너 어디로 사라졌나 빛바랜 낡은 그 약속 흐려져 망가는데 떠나지마요 그대여 아직 괜찮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가나요 뒤로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멋진 공연장을 내어주신 우리 레제 사장님, 사모님,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멋진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였다. 되게 많이 찍혀갈 것 같아요.